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쓰리 핑거에 대한 팁을 좀 이렇게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뭐 강한 음악도 좋아하고 올해도 연주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팁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간단한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뭐 저희 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말씀을 드린 거지만 피크로 연주를 하시던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시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걸로 연주를 하든 간에. 그래서 일단은 연주를 잘하면 되는 건데 일단 뭐 흔히 말해서 쓰리 핑거 그러면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좀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쓰리 핑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안 쓰는 손가락, 약지 이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베이스를 배울 때 이거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에 말 그대로 투핑거에 관한 거는 뭐 피크로만 연주를 하시던 분이던 아니면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시던 이제 다 기본적인 트레이닝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약지죠. 약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얘를 트레이닝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쓰리핑거를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쳐요. 이거는 그냥 쓰리핑거로 그냥 흔히 말하는 짜가잔 짜가잔 이런 리듬을 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4연음, 멋진 4연음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검지와 중지가 콤비네이션을 이루듯이 검지와 약지도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보세요. 검지 중지 치다가 약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약지가 좀 검지하고 같이 이제 트레이닝이 돼서 좀더 편안함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하면 자유스러워지는 좀더 연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유스러워지는 약지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손에 익었다, 흔히 말해서 이렇게 몸에 붙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쓰리 핑거를 본격적으로 연습하는데 뭐 외국 뮤지션들도 그렇고 국내 뮤지션들도 그렇고 검지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약지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지로 시작하는 거할 텐데 보면 순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패턴이 바뀌면서 악센트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두 손가락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지가 계속 따다다다다다다다 주게 되는데 세 손가락으로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이 바뀌어가면서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치면 손에 힘이 너무 없게 되면 이거는 투핑거로 강하게 치는 거보다 못하게 되니까 세 손가락으로 치더라도 상당히 힘 있고 이렇게 멋지게 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힘들어도 트레이닝이 되면 굉장히 편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드라이브로 계열을 하나 이렇게 살짝 물려주면 멋있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아까 하더라도 그대로 검지 중지 그 다음에 쓰리 핑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되게 멋지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연주를 다 섞어서 할수 있겠죠. 뭐 이런 연주부터 아까 말한 이거부터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솔직히 짜증나는 연습이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욕도 나오고 막 그런데 요거를도 넘어서면 이 약지가 검지하고 이렇게 동화돼서 잘 돌아가는 순간 쓰리핑 거는 굉장히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마디, 그러니까 한 박자 한 박자 이렇게 칠 때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해서 연습을 하시면 빠른 연주를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니면 느린 연주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을 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